그래서 허벅지를 만지는 어떻게 했다고? 어? 원통장 조사는 잘 돼가나? 아, 네. 다 시인했습니다. 그래, 계속 좀 고생 좀 해. 예, 예. 어, 친구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그래, 오랜만이지. 근데 친구, 거두절미야 하고 용건만 말할게. 지금 거기에 혹시 김영일이라는 젊은 사람 조사받고 있지? 그래, 있는데 김영일. 그래, 맞아. 근데 그걸 친구가 어떻게 알지? 친구야, 사실은 그놈이 우리 형 아들, 그러니까 내 친 조카네. 좀 없던 걸로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나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좀 부탁하네, 응? 자네만 믿고 전화 끊겠네. 어이, 친구. 여보세요? 여보세요? 친구! 아, 앉아서 마시죠. 오늘 술 맛 좋습니다. 과연 선배 한잔 하세요. 네. 과장님, 응? 고민 있으세요? 고민? 네. 고민은 무슨 고민이야? 그런 거 없어. 자, 술은 한잔 하자고. 아, 과장님 사랑합니다. 과장님은 회사 원칙적이고 애플미시라 정말 좋아요. 잘생기시고요. 잘생겼어요. 꼭 부탁하네. 자네만 믿고 전화 끊겠네. 나는 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그래.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원칙대로 사는 거야. 난 국가 공무원이니까. 글쎄, 그렇다니까요. 과장님은 많이 구매하시는 눈치예요. 왜 안 먹었어요? 좀 먹어, 부탁인데. 아, 그래. 아,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왕팀장. 어제 그 성추행 피의 사건 처리 어떻게 할까요? 아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다니?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아, 네. 법과 원칙대로요. 아, 그렇게 해요. 아, 예, 당연하죠.